우리는 슈퍼주니 어예요. 그들이 태국에 떴습니다. 그들의 방문에 태국이 들썩거렸다는데요. 열기가득한 그 현장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채널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입니다. 우리 슈퍼주니 어예요. 슈퍼주니어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자 들썩이는 태국 팬들 환호성을 뺑뮤직으로 깔고 멋지게 등장하는 슈퍼주니어입니다. 얼굴만 봐도 그리 좋을까요? 방방 뛰는 여학생 거의 반패닉 상태네요. 대한민국! 슈퍼주니! 어요! 그들이 목청껏 고국을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태국에서 열린 시드 어워드에서 아시아 그냥도 아닌 아시아 최고 신인상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이특 씨. 그 몸자태 한번 위풍당당합니다. 기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슈퍼주니어가 아시아에서 최고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석입니다. 이게 말이죠? 네. 이게 뭐 아니면 재질이나 그게 보석일 수 있겠지만 네. 이 상의 의미는 너희가 2006년 한 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부각이 두드러지게 있었던 야. 신인 그룹이다! 아시아 슈퍼 루키로 인정도 받았겠다. 게다가 트로피도 보석이겠다. 신인한 멤버들 그 기분 그대로 멋진 축하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한국도 모자라 태국까지 중독시킨 그들의 화려한 무대 자체 잠시 감상하시죠. 어떻게 보면 멀고 어떻게 보면 가까운 나라의 가수를 타국의 가수를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사랑해주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태국 분들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너무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슈퍼주니어 멤버들 뭉클하게 만든 열성적인 태국 팬들을 위해 특별한 자리도 마련했는데요. 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행복한 자리 바로 사인회죠. 이날 현장에 너무 많은 팬들이 몰려 멤버들이 30여 분간 차안을 바치는 해프닝도 있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장난 꾸러기 멤버들 카메라 앞을 그냥 스치는 법이 없습니다. 슈퍼주니어 재간동인 신동 씨의 100만 불짜리 표정 연기 그저 흐뭇하게 감상해 보시죠. 은근 매력남 예성 씨의 애교 작렬. 그런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이가 있었으니. 편집점 예성의 굴욕은 가라. 귀여우니까 괜찮아. 갑자기 너무 즐거워하는 멤버들. 그 원인은 바로 려욱 씨라는데요. 멤버의 아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몸만이는 슈퍼주니 어예요. 아니 저기 달력에 저희 생일들 있거든요. 생일 보려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달력만 보고 가다가 낭떠러지 쏙 빠졌네요. 네, 어디 다친 적 없으세요? 네, 괜찮은데. 팬들의 사랑을 바로 코앞에서 사인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이번에 저희가 태국 여러분들을 모시고 1200명의 여러분들을 모시고 팬사인회를 했는데요. 근데 되게 끝나고 나서 저희가 되게 아쉬웠어요. 아니 벌써 1200명이 끝났어 라는 다들 이런 말을 남기셨는데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정말 기분 좋았던 그런 팬사인회였던 것 같습니다. 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한 멤버들 마냥 신기하기만 한 표정인데요. 도전 슈퍼주니어의 지구 탐험대.
몸을 슬슬 풀고 실전에 돌입해보는데요. 깜찍하게 워밍업을 마친 기범 씨 얼떨결에 성공. 사뿐사뿐 나빌레라 규현 씨 나비 같은 몸짓으로 멋지게 성공. 아예 자리 펴고 앉은 멤버들 역시나 슬쩍 몸을 움직이기만 해도 댄스가 되네요. 생각보다 어려운 동작 신동 씨 야심차게 도전하는데요. 어이구 강인 씨 너무 짓궂으시다. 낯설었거든요. 근데 태국에 이제 세 번째 왔는데 태국을 상징하는 코끼리부터 시작해서 음식 그리고 많은 문화 정말 많이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정말 너무나 가까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듭니다. 아쉽게도 좀 병환으로 지금 좀 고생하고 희철 씨가 함께 태국에 오지 못했는데 다음번에 저희가 태국을 방문할 때도 꼭 희철 씨가 왕쾌 돼서 함께 방문해서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저희 2집 나올 거니까 지금처럼 항상 변함없이 저희도 열심히 하고 항상 사랑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슈퍼주니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우리 슈퍼주니 고마워요. 유쾌한들의 즐거운 태국 방문기였습니다. 아시아 최고 신인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아시아를 주름잡는 슈퍼주니어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